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일정이 더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경영계가 7차 회의 당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반발했고 사용자 의원 9명이 오늘 8차 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건데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은 이달 15일 전후론 결정돼야 합니다. 자율 휴진에 돌입한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수술 축소에 들어갑니다. 수술은 49%, 외래 진료는 30%가량 축소가 예상되는데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휴진을 중단했거나 유예한 상태입니다. 92개 환자단체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장기간 의료공백은 중증 환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 스토킹 혐의로 오전 10시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한 보수단체에 고발됐습니다.